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인스타그램으로 본 한국 여성들의 특징에 관한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한국 여성의 관심사에는 머리 스타일, 남자친구의 자동차,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호화로운 호텔,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에서 셀카놀이와 명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이 꽤 많은 학교 근처의 스타벅스에서 일했었는데 한국 여자들은 카페에 오는 걸 확실히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항상 예쁘고 착했어. 한국과 같은 아시아에서는 커피숍은 친구나 가족들이 자주 가는 곳이야. 음료를 주문해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 이런 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 나는 한국 출신이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들의 인스타가 딱 저랬던 것 같아. 이 글이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정확한 글일 거야.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이 한국 여성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여성들이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나도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사진을 찍고 편집하고 상당한 시간을 들이더라고. 왜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잘 모르겠어. 카페와 식당을 오가면서 한심하게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공허한 삶이 될 거야. 나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데 모든 한국 여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 나는 이곳 관리자도 아니고 그냥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글엔 뭔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인스타를 보고 있으면 많은 한국 여자들이 비싼 호텔 같은 곳에 있는 사진을 많이 올리곤 하지. 마치 그곳에 사는 것처럼 말이야. 멋진 곳에 사는 것처럼 인스타에 올리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곳에 살고 있다는 의미로 올리는 것 아닐까? 한국 사람들은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것 같아. 내가 한국의 커피숍에서 일했었는데 차 종류는 괜찮았지만 커피는 진짜 별로였었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종류의 사진은 일반적으로 아시아 유학생들이 많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 한국 여자들이 다 저런다는 편견을 깔고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아. 이 글을 올린 사람이 한국 여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